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흙으로 만든 아담 후손들이 부족이 투성인데 아버지께서 뭘 바라보겠나이까? 아들을 보내서 속죄하시고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고 하셨나이다. 이 깊은 사랑, 이 큰 뜻을 누가 깨닫겠나이까? 말씀했지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영적 밤중에 이 세상을 살고 있나이다. 이 시간 말씀 밝혀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잘 듣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모세를 보고 네 백성들이 광야에 쓰러지는 것은 내가 눈 가기를 막았다고 하셨나이다. 오늘도 계시록 9장 시대가 와서 캄캄한 영적 밤중에 이 세상 어두워진 지가 58년이 됐나이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쓴 것을 보고 달다 하고 악을 보고 선하다 하고 빛을 보고 어둡다 하고 반대쪽으로 가고 있나이다. 마치 에덴에 아담의 가정이 뱀을 따라갔듯이 오늘 용을 따라서 모든 교회가 다 복종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워서 택한 자들 불러 모으려고 부족이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용도 보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나이다. 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칼을 이 밤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만 짚읍시다. 25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에스겔 말을 못 들었을까요? 뭐가 없어서? 귀가 없어서. 여러분 귀 있어요? 한번 만져봐. 떨어졌나? 그 귀는 소용이 없어요. 육신에게는 안 되고 육신에게는 얻으면 보청기금 잘 드리는데 이런 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귀. 하나님이 주신 귀가 있어요. 예? 택한 자만 두지 불택한 안 줘요. 그렇게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한다니까요. 지금 12장이요. 심판의 요구입니다. 심판. 세 번을 심판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이미 두 번 했어요. 그 몇 번 남았어요? 한번 남았지. 그 에스겔이가 두 번째 잡혀갔지요. 그 받은 그 예언이 몇 번째 심판? 세 번째. 아, 답을 좀 봐요. 몇 번째? 더 크게. 그래야 귀가 좀 떨어져. 이 심판에 대해서는 참 예민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지나가지만 나는 그냥 그건 안 보거든요. 오늘 컴퓨터 열어봤더니요. 눈차보기가 이런 설거지 했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강 하나님의 인. 그 공부했거든요. 내가 10분 듣다가 속이 상해서 컴퓨터 때 뚜두뻑 샀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계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들고 말 거예요. 네, 같이 줄게요. 왜 심판에 대해서는 본문들 하는데 본문을 딴데 갖다 붙여가지고는 막 섞어놨어요. 그게 뭐니? 말씀 호원선이란 말이요. 응? 그럼 계시록은 구약 종말이요, 기독교 종말이요. 그렇죠? 그입 맞은 자는 누굴까? 그게 누구냐고요? 어디 살던 사람인데? 응? 그 사람 어디 일곱 교회 살아서 피로상 교회 살아서 그리고 그걸 이제 시대가 이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 이제 입 맞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다. 맞아요. 엘리야. 엘리야도 신약에 마태복음 엘리야가 있고 계시록 엘리야가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요단 강가에서 밥을 한번 금식하면서 이 쪼그라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혹시 예수 아닌가? 누군가 물어보라 하세요. 유태인들이 물어보라 하세요. 그 세례관도 모르겠습니까? 나는 이사야 몇 장에 강야에 외치는 사람이다 했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 말라기 3장 1절부터 틀리는 거예요. 찾아봐요. 말라기 3장 1절. 이걸 분별 못해가지고요. 1절, 2절, 3절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걸 붙였어요. 여러분은 1절과 2절에 떨어져야 돼요? 붙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어째서? 왜 떨죠? 여기 엘리야가 두 사람이요. 1절 엘리야, 2절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 목사는 똑같이 봐버려요. 그러면은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냐? 예수님이 한 설교를 무시하고 뒤집으면 이단이죠? 이단이죠? 그 마태복음 3장 봐요. 자. 세례요한이가 예수님과 동갑내기인데 30살에 나타났어요. 3장 1절에. 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때 나는 누구냐? 광야에 외친 사람이다 그랬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이사 40년 3절에. 그런데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풀는 데 온걸 보고 물세례입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쳐 임박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예? 누가요? 세례요한이가 누구 보고? 유대인들 보고. 이때 교회가 구약교회요, 신약교회요? 구약교회란 말이요. 그러면은, 이걸 분별 못하면 시대 분별 안 되거든요. 너희를 가르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깨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이 말씀을 피로산 교회를 심판한다는 거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도 모르는가 봐. 이 문맥을 몰라서 가만히 있어. 아는 사람은요 깜짝 놀라.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 세리환이가 이 시대 사람이요? 2000년 전의 사람이요. 그때 그 사람 누구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 했을까요? 유태인들 보고. 구약교회야. 근데 유 목사를 분별을 하대. 이 세례요한이가 예수님 한 소개하고 하는 이 사람을 말세 동일하게. 그래서 놀라질 않네. 그 포장이 없어, 얼굴이. 도대체 알아들은지 모르겠네. 분별돼요? 그 10절에 이미 도깨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나 뭐라 찍어버려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나는 누구요? 세례요한이죠?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와 엘리야. 메시아와 세례요한. 재림주와 엘리야는 누구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말라기 4장 5절 엘리야요. 예? 그러니까 분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기 영등 그 비전교회가 매주 월요일 11시에 모인대. 목사들이 한 80명 모인대. 다 죽여놓은 거예요. 이 말씀하라 혼선시켜서 그들이. 근데 그걸 듣고도 그 오는 사람이 바보야. 틀렸는데. 자, 봐요. 어떻게 틀렸는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말세종이요? 율법시대 말세야. 율법 말세야. 율법 때 세례요한이 엘리야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누구요? 예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걸 계시록 14장과 18장에 지구 종말에 피로상 계시판을 말한다고요. 잘못됐죠? 얼마나 잘못됐어요?
2000년 잘못됐어. 예? 이 본문 성경 그런 내용이 아니요. 율법교회 종말이요. 예수가 율법교회 종말했죠. 69일에야. 그, 뭐 가져왔죠? 도끼. 그래서 나무를 찍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요? 모세교회요? 예수 피로산 교회요?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 과체. 만났을 때 캐네도 분별 안 돼가지고. 아니, 세리와니가 예수님 소개했지요? 언제요? 어제? 작년에?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소개하고 가서 나는 물로 세례준다. 아니, 불로 세례준다. 성신받아라. 나는 도끼를 가져왔다. 찍는다. 근데 그 도끼를 어디다 대고 찌르는 거요? 어디들 쳐야 돼? 그게 당신 피로상교예요? 모세 강력교예요? 분별되세요? 그럼 그때 피로상교 있어, 없어요? 없었지. 아, 피로상교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들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 피를 뿌려가지고, 은혜시대 교회를. 그게 엘리야가 두 사람인데, 세리왕도 엘리야요? 그 광야 외친 사람이요? 우리도 엘리야요? 우리 산에서. 무슨 산에서? 계롱산에서. 그래서 윤 목사는 계롱산을 몰라요. 그것도 사람 들은 내가 들었거든요. 광야 위로는 세련했다. 그 구절에 아름다운 소식은 아래 설교했죠. 그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이 이렇게 변화산. 변화산이 한국 있어요?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모시고 산에 가는데 그 변화산이 계롱산이요? 예수님 계롱산을 왔다 갔대? 아니죠? 그러니까 사명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성경 분별 못하고 짝을 잘못 맞추면요, 다 양들 죽여버렸는데. 예? 그 다음에, 죽적이는, 자, 알곡은 뭐, 곡갈 거죠? 그래요. 율법회도 심판해야 돼. 피로상계도 심판해야 돼. 심판은 7대 법이에요. 알곡 죽적이 나와요. 여러분, 알곡이죠? 누가 그래, 알곡이라고. 시대 분별돼요? 성이 어디 보든지 딱 갈라져요? 그러면은, 11장 가요. 예수님 설교. 마태 11장. 지금 요한이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자,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세리환이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몰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분이 예수다. 가만 놔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신받은 세리환이가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 그 말세에 엘리야도 일곱 명 받아야 성경이 밝아지고 시대가 분별되고 증거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윤목사는 일곱 명못 받은 거예요. 못 받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에 엘리야가 말세 종이래. 예? 말안 되죠? 따라합시다. 3장 1절은 세리환이고 2절은 수르바벨이야. 그걸 못 갈라놓는 거야. 1절부터 저기 놓고는 주님 재림 때 도끼를 찍는다는 거야. 도끼 찍어. 누가 안 찍는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너희들 선생이 옥에 있지? 자, 봐요.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뭐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왕궁 아니요? 왜 옷이 안 부드러워? 여기가 왕궁이요? 교회지 왜 왕궁? 왕궁은 청와대가 왕궁이지. 아, 청와대 옷안 봐서요? 대통령 옷 시간마다 갈아입고 나오잖아. 그거 순실 사줬다 캐.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 최고급 옷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최하를 입고 다녀. 여러분 그 팔면 몇 천을 받겠어? 옷을 입은 거 팔면 몇 천을 받겠냐고요? 돈도 안 줘. 그 걸레 짝이지.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누구 보러 갔어? 선지자. 한 사람. 율법 선지. 율법의 마지막 때. 말세. 율법 말세 선지. 누굴까? 엘리야요. 엘리사벳의 아들이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증거해요. 예? 요한이 거기 갇혔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사도 요한이가, 아, 저 세례 요한이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내서 그래, 일문일답했단 말이요. 하고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10절에 기록된 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라기에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지 다른 사람은 손대면 안 돼요. 예? 성경은 예수님 것이에요. 사람의 손대면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예? 그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 핵심이요. 이 사람 누굴까? 세리왕. 근데 말라기 3장 1절에 세리왕인데 왜 말씀이 종결할게? 예? 왜 싸잡아가지고 재림 때 계시록에 하나님 이 말이 조략해? 틀렸죠? 그게 문제예요. 7년을 배우는데 수도원에서 말라기 성경 배웠거든요. 근데 나와서 허설하는 거예요. 그래, 계롱산도 몰라가지고, 응? 예수 변화산을 계롱산을 갖다 붙이니, 그 버린 종 아니요? 영적으로. 그럼 아담이야, 선악가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 그럼 예언을 각하면 죽지? 그럼 각하면 안 하는데 어디냐죠? 그거 수르바벨이란 말이요. 전부 수르바벨이면 수르바벨 필요 없어. 다 혼합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수르바벨이에요. 내가 설교 듣다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응? CBS 윤차복 목사 설교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하나님 그 설교 서두에 서두에 내가 화가 나서 못 들었어요. 자, 그럼 말라기 3장 1절이 누구냐? 예수가 증거했죠? 이거 부인하면 안 되죠? 예? 예수가 증거했죠? 그럼 여러분 3장 1절은 딴 사람이요. 2절도 딴 사람이요.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어? 1절은 누구? 2절은 누구? 스룹바벨.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사장에서 불타기 전에 엘리야 어떻게 했죠? 그 엘리야는 스룹바벨이에요. 재림주 소개한 엘리야. 예? 초림주 소개 엘리야는 세례안밖에 없어요. 예수님 했죠? 마태 11장 10절에 했죠? 예? 예수가 증거했어요. 이거 뒤집으면요, 그 지옥 가야 돼, 지옥. 2000년 전에 요단강에 세례 주던 엘리야는 이 지구촌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럼 지금 2000년, 6000년 됐을 때 지금도 스룹바벨 역사도 스룹바벨 엄마가 여자요? 엄마 같아? 여자 같아? 최고야. 뭐 알고 살아요? 왜 멍청하게 뭘 보는 거지, 지금? 우리 재단이, 예? 엘리야 재단인데 엄마가 세계에서 최고라니까. 그 어딨냐, 그게 어딨냐? 11절에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이런 남이 없도다. 2000년 전이요. 지금은 요한이 3회 끝나서 우리 시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14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예수님께 모인 사람도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17장 보면요.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안을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 3년째 주의 길을 예비한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주의 길은 메시아 길이요. 예? 근데 2절은 말라기 3장 2절은 재림주 길이요. 제가요. 계롱산이 몇 년도 같았겠죠? 몇 년도? 65년도 확실해? 몇월 달에? 또 관심이 있구나. 시베리 갔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서울 오잖아, 서울. 그 내가 그 수도하면서 시골 안 가고 거기 한달 있을 때, 그 교인들이 나보고 주일날 설교하라 해요. 나 설교 많이 봤는데, 시골 가정집 예배 보다가 그 대중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정말 걱정이 생겨요. 어? 실수할까봐. 그때 말라기 3장 했어요. 그 출발이 말라기 3장이야, 내가. 응? 시대 변론이. 근데 끝나는 것도 말라기 3장이야. 뭔지 모르는가 봐. 자, 시작이 말라기 3장이야. 그 나는 2절이거든. 2000년 전에는 1절이고. 근데 계속 말라기 3장 2절 이하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 사역하겠다고요. 그게 신비하단 말이요. 어째서 숱한 성경이 많은데 말라기 3장을 그때 설교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응? 이상하죠? 그 누가 주관한 거예요?
하나님 좋아했대 했지. 그러면 이제 말라기 3장에 대해서 엘리야가 두 사람이 오니 1절은 세례요한이고 2절은 재림주 속에는 스룹바벨이요. 그래야 말라기가 풀려. 예? 그럼 이제 마시니까 말라기 3장 봐야 그러면요. 자, 2절부터는 재림주 속에요. 재림주 영접하는 길이요.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내게 당하며. 여러분, 메시아는요. 죄만 있으면 영접합니다. 쉬워요. 죄만 걸머진 걸 깨달으면요. 예수가 가서 벗겨주는 거예요. 죄짐 맡으고 구주야. 그래서 마태 9장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아스럽게 오,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저 나사렛 예수 따위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막 속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고 중풍병자 보고 네 죄가 사함하시게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입으로 죄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근데 뭐 사해졌느냐 아니 알수 없거든. 근데 자리들 걸어가라 걷는다며 자리들 걸어가라 안 걸어가네.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할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행동은 역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할수 있지 못해. 그래서 메시아는 죄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고 막 꽁꽁 앓는 사람들 바울사람같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만나주고 이태인들은 우린 죄 없어요. 딴데 가보시오. 우리는 벌레부터 죄가 없어요. 그건 독사 새끼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2절에 메시아가 아니오. 메시아. 재림주요. 1절은 메시아요.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요한이가. 그 2절은 재림주인데 그의 임하는 그가 예 재림주세요.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내게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내게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뭡니까? 빨래 해야 돼, 빨래. 금을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내야 돼. 포백해야 돼. 포백이 뭐요? 빨래를 하얗게 만드는 포백제. 포백제 써봤어요? 여러분 집에 쓰는 세제가 다 포백제요. 빨래가 더럽지요? 그래서 포백제 넣고 한 시간을 세면 탈색이 돼서 하얗게 돼. 우리 죄를,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안 만나준다. 그래서 세탁기 집어넣어가지고 세제를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초림이요, 재림이요. 재림이요. 초림은 죄인을 친구로 찾아왔지만은 재림은 죄인을 죽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 히브리 9장 28절이죠. 두번절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지. 죄안 죽고 못 사죠. 제가 여기까지 꽉 찼어. 입만 열면 제가 톡 터지나. 입만 열면 제가 나와. 막 욕이 나오고, 막 신경질 나오고, 막 미움이 나오고, 막 하닥질 나오고, 막 하지. 부지게 없어 이렇게 박주기 집에서 박주기 많이 던졌지 집에서 양재기 던지고 안 했어요? 많이 질이 들었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신경질, 선악과 질. 그거 고쳐야 주님 만나지. 그래 이사에서 내가 포도주 먹고 잔치래. 사망 없어야 돼. 영계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요 마귀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붙들면요 말씀 따라가요. 간단합니다. 그 말씀 볼 때에 막 꿀맛이 나고 힘이 되면요 선택받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디가 앞이고 뒤야? 예, 기차가 앞뒤 있어요? 있어요. 가는 게 앞이야. 예? 그런 식이야. 그다음 3절. 그가 은을 연단하며 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는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계속 7장 인치는 역사요. 종들 이만 인을 치니까 1만 2천명이 나오죠. 12이 이렇게 13, 14천명이야.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의로운 재물. 응?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재물.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십일조와 헌물이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재물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일곱 명이 와서 우리를 세탁해서 원죄 뽑아내고 재림주 만나게 만들어줘. 그게 현상청구요. 현상 가는 건데. 그런데 말라기 때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다 도둑놈들이요. 예? 이 도둑놈들아. 꼼짝도 안 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런데 마귀 쪽에서는 도둑질하면 못 살아요. 도둑질 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도둑질 하고 싶죠? 남의 거 막 가가지. 남의 돈도 가가고. 어? 주인 뭐 없으면 막 고집을 집어넣어. 그렇잖아. 안 그런가? 그 남의 거, 내 거, 분리돼요? 이거는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분리 안 돼요? 그 하나님 왜 이런 말 합니까? 왜 이 백성이 이게 물고기 누군지 누구건지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 이 내 새끼들이 도둑놈이라는 이사 일장에 자식 길렀더니 소보다 못하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모르잖아요. 도둑질하고도 정사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렸죠? 귀신 들리면은 십일조를 몰라요. 할 수가 없어. 귀신은 십일조가 없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아닐까요? 귀신은 십일조 못한다니까. 아멘 하라니까. 또 이는 곧 십일조가 현물이라 했거든. 그래서 주님 못 만난대. 이거 안 하면은. 그래서 성령이 와서 달달 꼽아가지고 원죄를 뽑고 선악과 뽑아내고 그래서 현물을 하나님 받는 현물을 받들어야 돼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하나님 거짓말 안 하죠? 그럼 말라기 당시 2400년 전에 그때 구약 사람들 솔로몬 성전의 사람들이 도둑놈들만 그 벌벌 굴어.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10장에 여전히 다시 하겠죠? 예언을 하겠어요? 그 하고 있어요? 그 길로 온 거예요. 그때 그 도둑질이 지금 교회로 왔다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너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게 도둑이 안 되려면은 바치면 돼요. 바치면 11조 헌물 천년매 바치면 도둑이 아닌 거예요. 안 바치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뭐 안 하고 저주받았어? 11조 안 바치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요. 새시대 가고 싶죠? 새시대 갑니다. 받으세요. 새시대 간다. 쫙 새시대. 그 왜 소리 안 내밀어? 못 내밀겠지. 부끄러워서. 도둑놈아. 도둑놈에게 새시대 줄 같아? 안 줘요. 고마 잡시다. 엘리야 두 사람 품절. 3장 1절이래는 세리환. 2절은 13사천. 구분돼서요. 그 이유 목사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 누구 하고 앉았지. 성경 하나만 틀리면 재앙이에요. 가감. 가는 더할 가짜. 감은 덜 감짜. 보태도, 한 자도 보태든지 빼면은 심판이요. 그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네? 22장 18절 19절 아니요. 그 본문 갑시다. 에스겔 12장의 심판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에스겔 말을 버리고 바벨론 잡혀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죠? 이미 30년 지나갔고 40 남았는데. 3절에요.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행구는 이사 옮기는 네 학과 같아요. 구르마.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비약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살려주려고 좀 깨닫게 하려고. 에스겔아, 낮에 말이야 이삿짐 싸가지고 가. 그 주변 사람 볼까 합니까? 저 사람 만나는 북방 온다고 끝난다 하면 진짜 오긴 오는가 봐요. 이사 가면은. 근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이사 가든지 말든지 먹고 살기 바쁘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죽을 사람은 약이 없어요. 예. 애서는 약이 없어요. 야곱만 약을 먹지요. 이스마엘 애서는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 성경이요, 약이 되면 구원이고, 성경과 맺어지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죠.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세 종은요 옛날 지금이나 못하는 게 없어. 다 해야 돼. 그림도 그려야 되지. 그림도 그려야 돼. 이삿짐도 써 가야 되지. 또 예? 팔방 미인이라 하나 시키니까 해야 돼. 자, 5절,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게 선지는 징조입니다. 모든 선지는 하나님이 징조를 세웠어요. 이사야하고 이사야 아들 둘이죠. 징조와 예표요. 이사야 몇장몇 절이요? 남만에 8장 몇 절이야? 옳지. 여반에 듣고 싶어하지 않지? 그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다. 그건 몇장몇 절이요? 그 7장 14절. 에스겔이가 예루살렘에 징조요 뭐냐? 하나님이 이사가라케 니아 깎아주고 짐 싣고 곧 바벨론 오면요 잡혀가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이 집이 다 불타버리고 원수가 잡아가. 나도 피난 생활 두달 했어요. 근데 피난 생활 참 비참해요. 응? 뭐 우리 시골 사는데 시골 집도 뭐 거지 집이지만은 그래도 피난 가는데 대구 쪽으로 가니까 그래도 잘 사는 부자집이 많더라고요. 그래 피난 가면서 잘 먹었지요. 빈집에 들어가니까 뭐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자고 또밥 먹고 또 가고. 왜 뒤에 이민군이 따라오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이민군이 먼저 가더라고요. 우린 걸어 갑자기 차 타고 이렇게. 그게 동무고 동무. 지금 내일 모레 부산 가는데 뭐 피난이냐 빨리 집 가라. 그래 돌아왔어요. 가는데 1개월 오는데 1개월 걸렸어요. 그 참에 뭐 사과 수박 많이 먹었어요. 주인 없어요. 그거 다 먹은 것도 회개해야 되는가? 주인이 없는데. 피난생활. 혹시 피난생활 해보자 손들어봐. 피난생활 해보자. 집 버리고 나가서 해봤어요? 충청도서? 몇 달인데? 한 3일 했겠지? 한 달? 비극이 비극. 그 나이가 언제 11살, 12살 되니까 철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어른들은 걱정이 밤에 언제 죽을고. 비행기가 치든지 뭐 공상 다 들어오면 죽는단 말이요. 그래 또 얘기 나서 한번 할게요. 시골 교회에 다니는 우리 육촌 할아버지하고 재종조부하고 또 우리 집 옆에서 하는 고종하고 피난을 가는데 남자들이 여자는 그냥 또 죽어도 괜찮으니까 남자가 쉬니까 심한 피난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 갔거든요. 그 여자가 없으니까 밥도 남자 캐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속에 잠을 자는데 난 몰랐죠. 잠잠 안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구수구러요. 왜 그래 하게 어젯밤에 죽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군이 왔는데 아군. 근데 당신들 왜 여기 왔냐고 막 따지고 총을 당신은 이민군 도와주는 사람 아니냐? 총을 쏠려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잠깐만 죽어도 찬송을 불러줄게요. 그 찬송을 어떻게? 찬송을 내 주의 보혈을 불게요. 가자 가자 예수군은 이민군 아니다. 그런 찬송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울 때도 그 좁은 땅에서 얼마나 피를 흘렸어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이 바벨론 잡혀갈 때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죽이고 말안 들으면 밥도 안 주고 그 70년을 살았단 말이요. 그 회복된 게 스룹바벨이요. 그들이 스룹바벨 몰랐죠. 하나님도 몰랐을까요? 그 우리나라도 남북이 복잡하고 비속어 복잡한 것은 스룹바벨 쓸 때가 왔다 이게. 이거 신만 알지 사람 몰라요. 여호와 신으로 되는데 스룹바벨 무슨 돌 내놓으니까 뭐 태산이 무너질 뿐인데 스가랴 4장 7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단이 징조요. 이사야 아들 둘이죠? 스알랴스 마엘스 하사바스 이사야 너하고 아들 둘은 징조라 했어요. 8장 몇 절? 무슨 8장? 이사야 8장 18절이요. 지부가 쳐다봐요. 머리에 새겨요. 우리 재단이 징조다. 하나님이 세운 징조다. 예? 이 목사 예표지요. 그래 7년 했어요. 또 7년 14년 하고 우리는 7년 하면 끝나는데 21년 역사. 자, 8절에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예조는 아플 때 미리 보여준 거요. 징조도 마찬가지지. 예조, 징조.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왕은 시드기야요,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왜요? 창피하잖아. 잡혀갈 줄 몰랐는데, 응? 에스겔 말안 듣고 고집부려다가 애굽에 도움을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에스겔 말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 말이 구원의 말이요. 누구든지 지금도 이 강단에서 나온 말이 구원의 말인데, 이거 안 들으면요 이미 버린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청량 못 받으면 방마당이에요. 방마당은 어디 갔다 버린대요? 이방이야, 본방이야? 이방 몇 달? 42달 동안. 이 심판의 계단이요. 여기 와서 이 말씀이 꿀맛이 안 나면요, 그 죽은 영혼이요. 죽적이에요, 죽적이. 그러면 계단에 꿀이 흐릅니까? 적과 꿀이. 그래, 그 먹으러 왔습니까? 배부릅니까? 또올 깁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촌의 최고입니까? 넘버원 최고다. 세계가 넓지만은 애굽 땅 중앙지는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근데 4대강국대 5대강국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중국이 또 나가다 망하고, 중국이 두번 망해. 자유중국은 지만 싸움에서 망하고, 또 중공은 소련에 잡혀가고, 우리 때문에 248장 아람이 아수르 잡아가잖아요. 그 아시아 세매장막의 집안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요, 무슨 동자같이 아낀대요. 넌 동자? 그럼 사랑 받아야 되죠, 하나님 사랑을. 근데 안 택하면 안 돼요. 택한 사람만 사랑해요. 택한 사람만 사랑을 느끼도록 말씀을 줘요. 그런데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 연부는 제가 돌아주면은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가지고 하여튼 미친 여자같이 만들겠대. 그것도 당해야 된다니까요. 예? 좋긴 좋은데 막 사탄이 막 잡아 뭐 입을 벌게 덤벼드는 거야. 그래, 큰 전쟁이 작은 전쟁이요. 큰 전쟁이요. 말씀 전쟁이요. 사탄은 안 물러가요. 말안 들어요. 왜? 사탄은 지할 사명이 있어. 계시록 20장 가서 쇠사슬 묶고 해. 그때 끝나는 거지. 그전에는 사탄도 밤낮 참소해. 예? 우리는 밤낮 짓밟히고, 그쪽으로 밤낮 욕하고. 여러분, 욕 많이 했지요? 용이요. 예?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럼 시온이요. 다윗이요. 13절. 내가 또그 그물을,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누구를 시드기야 정권을,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지금 북방은 칼을 세번 착착착이 돼 있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세번 잡아가. 그 우리 한국도 영적 유다인데 첫 번째 일본이 잡아갔어요. 36년 동안 6.25 잡아가지고 휴전 상태에서, 그 75년도 소련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죽었는데 기다리고 있어. 눈으로 보면 돼. 쌀밥 잡수죠? 그 쌀밥 맛있는 거 버리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잡숴. 묵은 쌀 먹지 말고요. 다 끝났는데 뭐곧 가야 되는데 뭐 마실 거지 뭐 맞춰서 쌀 먹어야지.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분, 이단도 필요해요. 몽둥이로. 예? 이방 종교, 이방 정객들, 하나님 쓰고는 버려요.
여러분 수행을 받아야 돼. 그 수르바벨 단체가 돼야 돼. 따라서 나는 작은 수르바벨이다. 만족해요? 된 것이? 나는 큰 바벨론이다. 만족해? 세상에 20억이 기독교인인데 딱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기름 부어놓고 네가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돼. 그 사람이 산에서 왔다니까요. 산에서, 높은 산에서. 이방인 가운데 흩어서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없어져도요, 성전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성전입니다. 바벨론 가서 하나님 공경하고 싸워서 이기고 절 받고, 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세계 교회가 다 타협해서 허감에 빠져도 이사야 19장 19장 우리 제단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 그래서 우리 함부로 기도나 찬송을 부르지 말고 내가 명한 세일 성가만 불러라. 알았어요? 70곡. 세일 성가 그 외에는 안 준다며. 그 외엔 복이 없다. 세일 성가 가사대로 복 준다는 거예요. 그 성가 부르는 게 기도인데요. 왔다 갔다 커피 마시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잉? 일장부터는 예배라. 막 일장 손 들었다면 그 고대로 앉았다가 주기도 하고 나갈 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헛된 예배라. 그렇게 하세요. 잉? 좋게 말할 때. 내가 앞에서 보면요. 별 사람 다 해서 성가 부르기 싫어 그런지 왔다 갔다 뒤틀에 북받아 빨라. 응? 또 예배시간 늦게 들어오고. 응? 하여튼 손들때 예배 시작인데 늦게 들어오면 지각생인데 다시 손 들어야 돼.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잔치는 보는 게 잔치예요. 예? 예배 보러 왔어요? 누가 보여준대? 안 보여줘.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예배요. 그 다음에 17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그렇게 포로 생활이 안정이 없어 음식도 맛도 없고 물도 떨면서 먹고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강포죠? 귀신 육감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요 마음이 복잡하고요 막 신경질 나고요 은혜 받아도 와요. 그게 원작에 있어서 자기 마음도 고집 부리고 남의 말도 안 듣고 에세겔 말안 들어요. 여러분 에세겔 말안 들으면요 에세겔 대적이요. 12장 30절 보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12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함께 안 하면요 나를 대적한 자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 지금은 수르바벨과 함께 안 모으면 해치는 자예요. 모세와 함께 안 하면 해치는 자예요. 똑같아. 노아와 함께 안 하면 해치는 자예요. 내가 지금 노아가 지금 있다면요 방주 가서 들어갈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났거든 3층으로. 근데 지금이 노아 방주라면은 거기 들어가서 홍수를 피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 시집까지 장가 땅 사는데 바쁜데 언제 홍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4,500년 전에 노아가 살때 사람이 10억이 살았는데 그러면 방주를 믿는 사람은 8명 갔어요. 8명. 그 남이 다 바보란 말이요? 다 미쳤단 말이요? 인간 아니란 말이요? 인간이요. 근데 기가 막혀서 눈이 막혀서 안 보여. 방주가 안 보여. 여러분 구의사 보여요? 그 구의사면 복종해야 되죠? 고집부려? 내 마음대로? 그 귀신이요. 예? 예수님이 왜 귀신 만들었느냐? 불택자 잡아가라고. 그 불택자는 만족이 없고, 곳이 자기 곳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불택자요. 가인같이, 에서같이. 택자는 아브라함같이 무조건 복종해.
왜? 하나님이 친구 삼았는데 뭐 좋은 거 주려고 가락하겠지. 따라야 되니까. 근데 구약에 따라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버렸잖아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뭐이땅 모든 거민의 강포로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20절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항구하리니. 이 솔로몬 성전을 가칩니다. 지금 화려한 교회들요. 참돈 많습니다. 부자들 많습니다. 건물도 큽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 홀딱 불타고 망한다 하면요 다 웃어요. 웃지요? 그 에스겔 얼마 욕먹겠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사 타라.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음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렇게 사람들이 에스겔 말 듣고는 다 속담이요. 절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에스겔이 답답하지요. 하나님은 하라 그랬지. 밑에 백성들 하지 말라 그랬지. 칭칭샤야. 샌드위치라. 우리 교훈이에요. 지금 이때요. 우리 전도할 때 사람이 모여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미친 게또 맞다고 때리고 욕하지요. 그래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화살 타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못하리라 하라. 그리스도인은 전쟁 안 난다. 잘살수 있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는 전쟁 난다. 그런데 우리 시대 난다. 우리 시대. 우리 생전에. 그 생전에 났어요. 에스겔 생전에 났다고요. 그 에스겔 죽었죠. 그때는 보여줄 때고 지금 수르바벨 생전에 난다. 수르바벨 나이가 좀 적은데 지금 60살이거든요. 예? 아, 20년 기다려야 돼, 20년. 그럼 80대잖아. 60에 80. 그런데 기다릴 거 없어. 금년이 80이야. 그, 모세가 분명히 그림자죠. 모세, 자기 몰라요. 내가 모세인지, 하나님 종인지 자신은 몰라요. 안 믿어져. 맨날 양쳐지고 바보하는 모습 사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면 잡히면 죽는데, 살인자인데, 도망쳤는데,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종을 하나 만들어 쓰는 게 힘들어요.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만들었죠? 모세는 80살 만들어, 80년 만들었어요. 40년 쓸려고. 말세 종도 80만 만들고 있는 거지. 지금 만드는 중에 있어. 뚱딱뚱딱을 망치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말씀 방망이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얻어맞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성경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온다. 성경이 말씀이요. 어쨌든 쓰고 단걸다 먹고 사귀어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 우리 생전이 된답니다. 그렇게 이내 제목샘은 생전 안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여기 딱 읽으면 야, 내 성경이 된대. 그, 안 맞지요? 예표인데. 그래도 예표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난안 죽는다. 나 북진한다. 했어요. 그래, 수없이 따라오다가 다 떨어졌어요. 우린 떨질 것도 없어요. 우리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 있으면 되는 거요. 요, 12장만 딱 붙들고 있으면 성전에 주님 만난대. 예? 그, 맘도 하나, 뜻도 하나, 성결 한자 받는다.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말씀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뜻이 달라요? 안 달라? 다르면 끝나는 거지 뭐. 예수가 포도나무지요? 그럼 그 가시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잖아. 잘라내야 되지. 24절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래서 바벨론 들어오면요, 점쟁이 다 없어져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선지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가 말한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게 살아있어요. 우리 생전에 에스겔이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보여줄 때 기록할 때고, 이제는 그 말씀이 다시 할때 에스겔서를 증거한 사람이 그 생전에 만난다, 끝난다 이 말이요. 확실해요? 그 성경의 모든 우리 인간의 질문이 성경 자체가 답이요. 성경이 여러분들께 주는 답이라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지요? 알아볼 거, 모르는 거, 물어볼 거. 성경 본문이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타라. 그럼 에스겔 생전에 바벨에 와서 잡아갔어? 안 잡아갔어요? 잡아갔지? 근데 잡혀간 왕이 누구요? 시드기야지. 그때 됐지요? 근데 보여줄 때고. 종말도 그와 똑같이? 소련이 우리 잡으러 오지요? 75도 왔다 갔어요. 75년도 18만 5천 죽었다고. 그런데 눈은 못 봤지요? 근데 희생을 봤지요? 종말 보여줬지요? 근데 종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내려오면은 우리는 본다고요. 꼭 봐야 되겠어요? 봐야지. 성장되는 거. 그게 이사야 8장, 37장, 학계석을 해서 동방역사 순이 나가서 원수를 다 없애버리고 세계 통일하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자, 백성들이 에스겔 말 듣고는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다 하나니. 안 믿어요. 하나님은 네 생전에 된다 했는데 백성들은 아니야. 수백 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지금 교인들 뭐라 하나요? 우리 시대 주님 재림 없대. 왜? 바울 사도 벌었고 잠시의 주님은 그냥 안 왔, 2000이 안 왔잖아. 그 말도 맞죠. 근데 마시의 종은 본문 믿지 사람만 믿으면 안 돼요. 본문에 끌려가야 돼. 예? 그래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 예배는 드린이기 때문에요. 잘 본문을 듣고 집에 가면서 묵상하고 들은 것을 또 성경 찾아보고, 응? 마음에 새기라고요. 새길 거다 새겨야 하루에 제약을 제하잖아요. 스가랴 3장 9절에. 응? 연대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응? 어디 가서 예언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할수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요? 예? 어느 쪽이요? 누가 와서 그저 계시록 좀 해달라고 하면 나요 하고 갈수 있어요? 자신 없어? 전에 가서 연습해요. 혼자서 열심히 해야 성령도 와서 도와주시지. 자,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럼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가 예언한 것이 그때 안 됐어요? 됐지요. 그때 됐다니까요.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확신했어요. 에스겔아, 내가 네 입에 좀 맞췄지. 바벨론 잡아온다는 거 절대 안 더디다. 본문대로 된다. 그래 에스겔 생시에 잡혀갔어요. 그 우리도 우리 생시에 바벨에 와서 다 잡아간다고요. 우리 생전에, 예? 그 기준이지, 기준이. 기준이 누구요? 에스겔이요. 예? 우리 재단이 기준이라니까요. 그 여호와 줄을 쓰면은 병전 기둥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더지 않는다.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타라. 그러면 12장을 잘 보고, 응? 에스겔이가 징조요. 하나님이 잡혀가 징조란 말이요. 얼마나 망신당했어. 응? 혼자서 약학고로 가면서, 응? 보여줬거든요. 피난 생활을. 그럼 앞으로 이런 환란 올 때에 하나님이 버리면요, 끌려가야 돼요. 어디로? 북방 카레. 우리 시대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언서 읽어보니 어렵고 그러니까 죽읍시다. 힘드는데 죽어.
그럼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큰일 나지. 한 등불 세워놓고 간들간들 하는데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로 마귀 말 듣지 말고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세운 종 에세겔만 따라가면 돼요. 에세겔 봐서요? 맞다고? 조금 늙으세요? 그만 접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허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황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 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시고 복주시되 에서는 저주로 쓸어버리고 야곱의 집을 고난의 품으로 거쳐서 하나님만 앙망하게 만들어서 새길 말씀 다 새겨서 쌓이고 쌓인 원죄를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몸같이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서 이 땅을 다시 지어서 주시나이다.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천년을 살고 그 영광 가지고 무궁세로 가서 하나님 집에 영원히 영생 봉랑 누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부족이 투성이고 의심도 많고 마귀를 못 이기고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서 상처가 났지만은 주님이 대응기도 계시오니 능동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 도와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피와 말씀만 두 손에 꼭 잡고 용과 싸워서 이기는 시험산의 천년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치지 손길 가중 후에 하늘 복으로 채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